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네, 예쁜 잠을 자라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이 여러분들 잠을 자면서 머리 안에 이렇게 내 기억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과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 온라잇을 피해라,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잇이 뭐냐고요? 예전에 이제 나이트클럽은 조금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20대 뭐 대학생 되면 나이트클럽 가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온라잇 하자 막 이런 얘기 이제 하고, 또는 뭐 MT나 이런데 야유회 가서도 온라잇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온라잇 하면서 이제 고소톱 치면서 막 이런 밤을 새는 일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밤을 새는 일이 반복되면 네,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더 빨리 걸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나쁜 단백질 중에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쓰레기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뇌에 자꾸 쌓여서 정상인 세포들을 빨리빨리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의 가장 큰 병리학적인 변화라고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수면 시간 동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녹아서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짧으면 이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청소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수면의 시간과 치매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밤에 자면서 이렇게 그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숨을 안 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코를 고는 거죠. 왜냐하면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지 밤에 자다가 한참 있다 숨을 내쉬는 이런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알츠하이머의 환자의 이런 병리학적인 변화 중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가 변성이 되는 게 수면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에 의해서 더 가속화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또 여러분들 잠자다가 막 이렇게 막 야 이리 와 막 소리도 지르고 잠꼬대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만리장성을 쌓아요. 소리도 지르고 뭐 물 갖고 와라 뭐 하라 그러고,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결국에 각방을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잠꼬대 심하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렘수면 장애라고 하는 그런 수면 장애거든요. 그래서 렘수면 장애도 우리가 루이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는 단지 내가 피곤해서 딱 쉬었다가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내 세포 안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밤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억이 내 머리 안에 오랫동안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세포들이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수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아이 나 온라잇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몇 번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잠을 안 자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이게 결국 불면증으로 가면 결국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온라잇을 피해라,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예쁜 잠을 자라, 또 치매에 안 걸리려면 부부가 각방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코 고는 소리도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 거고, 자다가
촉촉하고 무호흡도 배우자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꼬대 막 이렇게 이상한 헛손질하고 막 옛날에 돌아가신 분 찾고 막 이런 것도 누가 옆에서 들어줘야 아는 거지 혼자 자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마시고 같이 부부가 함께 잠을 같이 주무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남편분들 우리 부인께 좀 잘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면과 치매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네,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네, 아는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